안녕하세요. 트래블 포스트입니다. 오늘은 실향민들이 모여 살던 평화의 섬 교동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1970년대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대룡시장은 한국전쟁 때 황해도 연백군에서 교동도로 잠시 떠나온 피난민들이 한강하구가 분단선이 되어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일대의 토지를 빌려 고향에 있는 연백시장의 모습을 재현한 골목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시초입니다. 50여 년간 교동도 경제 발전의 중심지였으며 지금은 시장을 만든 실향민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의 규모도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강화 창오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교동도 월슴포 선착장을 통해서만 교동도에 입도할 수 있었는데 2014년 7월 교동대교 개통과 함께 대룡시장이 TV 프로그램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1960년대 영화 세트장 같은 모습의 대룡시장을 보기 위해 지금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의 옛 흔적을 볼 수 있는 대룡시장은 추억의 먹거리로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교동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문이 필수인데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내면 초록색 통행증을 줍니다. 북한과 가까운 교동도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 땅 황해도 연백군과 마주보는 최전방 섬이기도 합니다. 교동도는 섬이면서도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바다를 막아 용수를 공급하는 인공저수지인 고부저수지도 있습니다. 1976년 4월에 완공된 고부저수지는 사계절 낚시가 가능한 곳으로 참붕어, 잉어, 가물치 등이 주 어종이라 하는데 8, 9월이면 아름다운 연꽃으로 저수지를 덮는다 합니다. 연꽃을 보며 낚시를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